안녕하세요, 피규어쌤입니다. 오늘은 오즈모 포켓을 스케이트장에 가져와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오즈모 포켓을 스케이트장 펜스에다가 부착하고 저는 안에 들어가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촬영을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즈모 포켓 와이파이 베이스 그리고 펜서에 부착하기 위한 흡착 고릴라 포드 그리고 와이파이 베이스와 고릴라 포드를 연결하기 위한 어댑터도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와이파이 베이스와 오즈모 포켓을 연결한 상태에서 오즈모 포켓의 전원을 켜면 무선 베이스가 연결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고요. 휴대폰에 인증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그 인증번호를 오즈모 포켓의 화면에도 같이 보여주면서 연결을 할 것인지 물어보고 거기에 확인을 해주면 연결이 됩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액티브 트랙을 기능을 켜서 저를 잘 쫓아오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저한테서 초점이 저 스피드 타시는 분에게로 바뀌어 버렸어요. 씬 스틸러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다시 저한테 추적을 맞춰놓고 또 스케이트를 좀 타보기로 했습니다. 자, 저를 잘 쫓아오다가 이번엔 또 아이고 또 왜 또 저 아저씨면 좋아하는 거야 자꾸.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위에 겉옷을 하나 벗어가지고 빨간색 옷을 입으면 잘 쫓아오는지 또 테스트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저기 가운데 빨간색 옷이 저고요. 저한테 액티브 트랙을 맞춰놓고 다시 또 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점을 아직까지는 놓치지 않고 잘 쫓아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서 들으면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촬영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주로 드롭박스에 넣어놓는데 드롭박스에서 음악을 켜고 DJI 미모 앱으로 이동을 하면 그동안의 음악이 이미 흐르고 있어가지고 앞부분은 조금 놓치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음악을 들으면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이거를 음악 듣는 용도로 또 다른 기계가 필요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는데 그냥 휴대폰으로 그냥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스케이트 타느라 이제 휴대폰 화면을 안 보고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러 들어오시니까 초점이 또 그쪽으로 잠깐 흩어지더라고요. 저를 안 잡고 딴 데를 잡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저를 찾아오긴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저한테로 옮겨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스피드 타시는 분을 쫓아가다가 저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액티브 트랙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추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쓸만한 것 같다가 오늘의 테스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